자, 지금 떡을 드시고 계시는데, 맛있나요? 쫀득쫀득하네요. 쫀득쫀득. 시작하신 분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모근동 한번 해볼게요, 모근동. 제가 이거 무선 마이크를 내려도 소리가 나오나요? 이게? 안 나오는 거죠? 나와요? 나와요? 들고 그렇게 끼고 해야 돼. 자, 모근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보고, 이쪽도 보고, 와,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돌리고, 돌리고, 머리를 돌리고,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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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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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어이, 크 잘한다. 어이, 크 잘해. 자, 지금 목운동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경기장 가서, 대한민국! 이거 왜 해주세요? 그렇죠. 응원. 뭐 하라고? 힘내라고. 자, 지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랑 같이 도리도리를 했어요. 자, 소리를 왜 하나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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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어이, 크 잘한다. 어이, 크 잘해. 이 소리를 왜 해주세요? 그렇죠. 신나라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엄마 말씀하신 거. 응원. 그쵸? 자, 목을 못 가누는 아이에게 너는 요렇게 지금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목을 가누고 할수 있단다. 화이팅! 응원이에요. 그쵸? 자, 동작은 지금, 각 가정이나 유아교육 기관에서 동작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뭐가 약하다? 소리가 약합니다. 그쵸? 자, 지금 애기 앞에서, 목을 돌리는 도리도리는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응원을 안 해주면, 이게 뭐유? 그쵸? 재미가 없어지고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을 해주듯이 자 소리는 응원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도리도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도리만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리만. 자 준비. 자목 운동합니다. 자 이렇게 목을 돌리면서 처음부터 끝. 끝까지 도리만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얼쑤. 아니 도리만 해본다고요. 얼쑤는 그렇죠.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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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어때지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리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목을 못 가누는 아이에게 우리 목을 가누게 되면 목을 한번 돌려보자 하는 응원이거든요. 근데 그 응원을 신이 나서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힘차게 응원을 해야 되는데 양육자가 재미없어지면 아이도 의미를 못 느껴요. 그쵸? 자, 그래서 신명나게 응원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쪽도 보고. 얼쑤. 이쪽도 보고, 또, 저쪽도 보고, 또, 오른쪽도 보고, 또, 왼쪽도 보고, 또, 돌리고. 자, 돌이라는 게 동사적인 의미는 돌리다. 명사적인 의미는. 자, 우리가 도리질이라고 하죠. 도리질. 도리질. 자, 거기에 도리질할 때 도리는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쵸? 명사적인 의미. 그쵸? 그래서 아이랑 즐겁게 놀면서 이것은 머리요? 이 동작은 돌리는 동작이요? 하고 자연스럽게 인지시키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즐겁게 놀면서. 자, 따라한다. 지금부터 실시. 머리.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쳐 준게 아니라, 재밌게 놀면서, 아이고, 이것은 머리다. 그렇지. 이 동작은 돌리는 동작이요. 어이, 크 잘한다. 즐겁게 놀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가르쳐 주는데 재밌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도리만 했더니 재미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가사를 노래 가사를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돌리자 머리를 돌리자.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가사를 다양하게 되시겠죠? 예.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돌리고 돌리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돌리고 돌리고 머리를 돌리고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이런 식으로 재밌어지잖아요. 내가 재밌어야 아이도 그 기운을 받아서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이가, 이 동작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되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왜요? 자, 주먹 한번 쳐볼게요. 주먹. 주먹. 자, 주먹 다 이렇게 치셨죠? 자, 혹시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주먹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 보셨어요? 어떻게 쥐었어요?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렇지요. 또. 어떻게 쥐고 태어났어요? 요렇게. 있죠? 자. 내가 맞았잖아. 자, 엄지를 안에다 두고 검지, 중지, 약지, 소지를 꼭 쥐고 이렇게 태어나죠. 그쵸? 이렇게 태어나요. 예. 응애 하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태어난 아이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 요렇게 쥐고 태어납니다. 그쵸? 요렇게 쥐고 태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잼잼이라는 동작을 어떻게 해주세요? 잼잼이라는 동작. 아기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기 앞에서 요렇게 잼잼을 하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자, 아가는 지금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 앞에서 주먹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고 있어요. 자, 아가는 이 동작을 할수 없습니다. 아가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자, 그런데 왜 잼잼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가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왜? 하라고. 하라고. 지금은 못하지만, 자, 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조금 이따 이렇게 해보자. 그쵸? 자, 주먹도 이렇게 폈다 쥐었다 못해요. 하지만,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해보자. 그쵸? 하라고. 그쵸? 자, 아가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서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합니다. 그쵸? 자, 이 동작을 하시면서 소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네, 자, 돌이랑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미루어 짐작하시는 거죠? 자, 주먹.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잼만 다 같이 얼쑤. 소리가 왜 점점 작아지세요? 아, 애기 재울 때 잼잼을 해주셨구나. 의미 있네요. 의미 있어요. 자, 근데 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재미가 없어지면 그 아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쵸? 자, 이게 뭐예요? 주먹. 주먹. 그 다음에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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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암.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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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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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막. 폈다, 쥐었다. 폈다. 따지었다.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이 동작을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응원. 자, 그래서 소리를. 자, 지금 제가 뭐 어떤 거 했어요? 주먹. 자, 즐겁게 놀면서 이것은 주먹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쵸? 따라한다. 실시. This is 주먹. 이게 아니라
재밌게 놀면서 우와 이거는 주먹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동작은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놀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면서. 그쵸? 자, 그러면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소리를 어떻게? 주먹, 또, 쥐었다, 폈다, 또, 쥐암쥐암, 잼잼, 어이쿠, 잘한다. 응원하는 걸 알았어요. 응원. 그쵸? 예. 자, 해볼게요. 다 같이. 자, 얼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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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잼잼, 잼잼. 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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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암. 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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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막.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그쵸? 내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쵸? 예.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가가 누군가가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은 못하지만, 당장은 못하지만 얼마 후에 엄지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제대로 쥘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짝짝꿍 해볼게요. 자, 이 동작.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왜 짝짝꿍이라고 해주세요? 아, 이게 짝이라는 소리예요? 아, 비슷하네요. 아, 이게 짝으로 들리세요? 아, 예. 아, 쿵으로 돌, 쿵.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왜 짝짝쿵이라는 응원을 해주셨는지 뭘까요? 자, 훌륭하세요. 예, 훌륭하세요. 네. 자, 오른손과 왼손이 짝이라는 뜻이에요. 얘랑, 얘랑 짝이다. 그쵸? 짝이라는 뜻이에요. 아, 물론 이게 짝으로 들려서 짝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자, 오른손, 왼손. 얘랑, 얘랑 짝이래. 오른손, 왼손,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짝짝꿍, 짝짝꿍, 대한민국! 와, 훌륭하세요. 그쵸?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짝짝꿍, 이 동작도 처음부터 끝까지 애기랑 노래를 짝짝꿍으로 부르면 내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딴 생각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아기는 이 동작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처럼 오른손, 왼손이 짝이래. 우와, 짝짝꿍. 이렇게 가사를 다양하게 조직해가지고 불러주시면 내가 재밌는 거예요. 내가 재밌으면 아가는 이 동작이, 이 훈련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손 검지. 아, 주로 왼손 검지죠? 자, 오른손 손바닥. 그쵸? 자, 그래서 오른손 검지로 왼손 바닥을 누르는 거죠?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자, 노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곤지만 하시다가 어이쿠 잘한다 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감각 훈련, 동작 훈련, 도리도리, 잼잼, 짝짝쿵, 곤지곤지. 자, 이 동작을 하면서 이 동작을 잘해 보자라고 응원을 해 주는데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면 내가 재미없어진다. 내가 재미가 없어지면 아이는 더 재미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곤지곤지는 곤지곤지는 오른 자 지금 마주보고 있어서 헷갈리죠 제가? 자, 왼손 그렇죠? 자, 지금은 오른손 왼손 다양하게 써도 허용이 많이 되지요. 옛날에는 그렇죠. 무조건
오른손 강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아이는 큰일 나는 아이로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은 괜찮죠? 예. 뇌 발달 때문에 좌뇌우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가? 헷갈려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자, 그러면 오른손 바닥을 눌러라. 또는 오른손 바닥을 찔러라. 뭘로? 왼손 검지로. 오른손 검지로.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 검지로 찔러라. 왼손 바닥을 찔러라. 검지. 곤지. 이게 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예. 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곤지만 하지 마시고, 왼손 바닥을 눌러라. 어떻게? 오른손 검지로 눌러라. 그쵸? 자, 노래 한번 해볼게요. 자, 얼쑤. 왼손 바닥을 눌러라. 오른손 검지로 눌러라. 어이크 잘한다. 어이크 잘해. 검지. 곤지. 그쵸? 나는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쵸? 의도하는 게 있어요. 뭘 의도하는 거야, 이걸 하면서. 자, 뭘 의도하시는 거예요? 도리도리 잼잼 짝짝꿍 곤지곤지를 지금까지 아무런 의도 없이 해주진 않으셨잖아요. 자, 뭘 의도하셨어요? 발달, 그쵸? 발달. 무슨 발달? 속은요. 신체 발달, 그쵸? 인지 발달, 협응력. 어우, 사색하시는 분들 같아요. 검색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색까지 같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쵸? 예. 자, 발달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쵸? 예. 신체 발달. 신체 발달 중에 특히 신체 발달 중에 그쵸? 아직은 대근육, 상체 발달입니다. 자, 인간의 발달은 위에서 아래로, 센터에서 중앙에서 밖으로. 자, 그래서 0에서 6개월, 0에서 7개월의 아이들의 발달은, 신체 발달은 상체, 그쵸? 상체 발달.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상체 발달을 의도했던 거예요. 그쵸? 상체 발달을 의도했던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디를 두고 안으셨어요? 어디를 받치셨어요? 목 받치시고 또 허리 받치셨어. 혹시 등이랑 엉덩이 받치고 계신 분안 계셨죠? 자, 왜 머리랑 허리를 받치셨어요? 그렇죠. 목을 못 가누니까. 또 허리를 못 가누니까. 자,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상체 근육 중에 목 근육과 허리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고 어르고 달래고 꾹깍. 그렇죠? 예. 그래서 상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에서 도리도리니, 잼잼이니, 짝짝꿍이니, 곤지곤지니 이런 것들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또 발달. 무슨 발달? 자, 신체 발달. 또 인지 발달. 그래서 아이가 어떤 내가 앞에서 이 동작을 하지 않고 저 다른 쪽에서 그냥 소리만 잼잼 하고 하면 아이가 나중에 소리만 듣고도 이 소리 하죠. 이 동작을 보여주지 않아도 나중에는 소리만 듣고도 동작을 해요. 그쵸? 협응이 됐단 거예요. 그 소리와 동작이 협응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또 무슨 발달?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자, 네. 자, 두분두분 마주 보세요. 자, 두분두분 마주 보세요. 자, 두분두분 마주 보세요. 예. 네. 자, 짝꿍이 없으시네. 선생님. 자, 우리 엄마.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예. 예. 자, 예. 인사하시고,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예. 마주 보세요. 예. 짝꿍이 없으시면 예, 적극적으로 옆에 자 마주 보시고 마주 보시고 마주 보시고 네자 마주 보시고 자 서로 아내 아가다 생각하시고 누구다 내 아가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자 우리가 동작을 몇개 해봤어요? 도리도리 잼잼 짝짝꿍 곤지곤지 네 가지를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아가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도리도리.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네, 신고하세요, 이따가. 내 앞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똑같이 부르면 신고하세요. 그쵸? 자, 준비. 자, 내 아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돌리고, 돌리고, 머리를 돌리고,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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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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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자, 그 다음에 잼잼. 잼잼. 자, 내 아가다라고 생각하고. 자, 폈다, 쥐었다, 폈다. 다 쥐었다.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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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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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암. 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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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막.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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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너는 요렇게 못하지? 이 다음에 해보자.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자, 그 다음에 짝짝쿵. 짝짝쿵. 자, 오른손, 왼손이 짝이래부터. 자, 오른손, 왼손이 짝이래. 오른손, 왼손,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어이, 그 잘한다. 어이, 그 잘해. 어이, 그 잘한다. 어이, 그 잘해. 대한민국. 예, 이제 마지막으로 곤지건지. 자, 곤지건지, 곤지건지. 자, 오른손 검지로 눌러라. 왼손 바닥을 눌러라. 얼쑤. 오른손 검지로 눌러라. 왼손 바닥을 눌러라.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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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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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우리 아기 잘한다. 어이쿠, 잘한다. 어이쿠, 잘해. 네, 앞에 보세요. 자, 이렇게 마주보고 한번 해보니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편해요. 또내 마음이 열려지고 세상에 정말 사색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왜 요즘은 검색만 있고 사색이 없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색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울려서 노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열려지고, 그쵸? 지금 얼굴들이 다 벙글벙글 하셨어요. 그쵸? 심각하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잼잼을 하는데, 짝짝꿍을 하는데, 곤지곤지 도리도리 하는데, 심각한 얼굴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자,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나랑 지금 놀아주는 저분 얼굴이 벙글벙글해요. 네. 그러면 아가 얼굴이 어떻겠어요? 아가 얼굴이 벙글벙글해집니다. 벙글벙글, 벙글벙글. 그렇죠? 어린이집 만 0세 반에 몇 명이 있어요? 3명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 몇 개월 안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10달은 있었지만 태어난 지몇 개월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만 영세반의 세 분이 표정이 다 다르세요. 너무 신기해요. 예. 몇 개를 안 사신 분들인데 얼굴 표정이 다 다르세요. 자, 그럼 그 중에 유난히도 벙글벙글한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뭘 했다?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지금 했던 거. 도리도리, 잼잼, 짝짝꿍. 곤지곤지를 많이 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쵸? 예. 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이네 가지 동작 중에 잼잼, 그 다음에 곤지곤지, 짝짝꿍을 음원을 활용해가지고 체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잼잼부터. 잼잼잼잼잼잼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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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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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자, 노래 크게 하세요. 잼잼 잼잼잼잼잼잼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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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짝짝꿍. 아이쿠, 잘한다. 재밌죠? 예. 어머, 한번 더. 잼잼잼잼. 노래 크게 하면 더 재밌어요. 건지 건지. 반대로 건지. 자, 한번 더. 잼잼잼잼잼잼잼잼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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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 잘한다. 아우, 예. 재밌죠? 네. 고마워. 네. 자, 이 놀이를 5살 정도만 돼도 이거 아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쵸? 4살까지는 너무 재밌게 잘하는데 5살만 되면 이거 아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5살 이상의 아이들이랑 요 똑같은 음원을 가지고 짝놀이를 해봅니다. 두분 마주 보시고 자, 깍지를 껴보세요. 이렇게 깍지. 잼잼할 적에 이렇게 친구랑 깍지를 끼고 잼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깍지 끼고 깍지 끼고 잼잼. 예, 되시죠? 자, 그다음에 곤지곤지는 자, 상대방 손바닥에 대고 자, 마주 보면 반대죠? 마주 보면 반대. 아니,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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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반대로 하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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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곤지곤지 되죠? 그 다음에 짝짝꿍은.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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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짝놀이 할수 있겠죠? 5살만 되면 이거 아가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아가들은 못하는 아가들은 둘이서 못 논다? 그럼 우리는 둘이서 놀아볼까? 자, 예, 깍지 끼시고. 자, 깍지 끼시고. 아직은 소놀이. 아직은 소놀이. 자, 노래 나오면. 네, 다시요. 자, 준비. 맞춰보시고. 자, 깍지 끼시고. 잼잼. 노래 힘차게. 어이쿠, 잘한다. 건지. 반대로 짝짝꿍. 자, 한번 더. 잼잼잼잼잼.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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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아이, 그 잘한다. 짝짝꿍. 안녕. 안녕.
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다섯 살만 되면 이거 아가들이 하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아가들 못하는 친구랑 노는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둘이 둘이 놀면서 이렇게, 그쵸? 음원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 이 음원이 사실은 제가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담아가실 분은 담아가셔도 되죠. 그쵸? 예. 네. 불법인데. CD는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CD 중에 하나 있는 건데, 예. 담아가실 분은 USB에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자, 요거 볼게요. 자. 그 그림에도, 자료집 그림에도 있죠? 자료집 그림에 있죠? 네. 자, 이거 뭐 하는 거죠? 아, 쭉쭉이, 쭉쭉이. 그쵸? 쭉쭉이, 쭉쭉이. 영어로 마사지? 네, 쭉쭉이. 자, 이 동작 언제 해주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또. 기저귀 갈고 나서 또. 목욕시키고 나서 또. 잠자기 전에 아무 때나. 자, 이 동작은 왜 해주시는 거죠? 키크라고, 그쵸? 롱다리 대라, 그쵸? 키크라고 또. 자극주기 위해서 그냥 이쁘니까, 그쵸? 스킨십, 예. 정말 사색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예. 자, 웅크렸던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죠. 웅크렸던 근육들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자, 이 동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 짝짝꿍. 그 동작에 맞는 뭐가 있었어요? 소리. 그쵸? 자, 소리는 뭐다? 응원. 응원이다. 아이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하면서도 뭐가 있다? 소리가 있다. 그쵸? 소리가 있다. 이 동작을 하면서 소리를 안 해주게 되면, 소리를 안 해주게 되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쵸? 자, 근데 이 동작이 의미가 있으려면 소리가 같이 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또, 자, 우리 많이 해봤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쭉만 해준다. 그쵸? 한번 해볼까요? 소리를 해주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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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려졌던 가사예요. 덤불밭에 호박 자라듯, 가지밭에 가지 자라듯, 오이밭에 오이 자라듯, 우리 아기 잘도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텃밭, 주말농장, 그리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셨던 분들, 예, 이 가사가 감이 오시죠? 가지밭에 가지 자라듯. 한창 자랄 때, 세상에. 돌아섰다 다시 돌아서면 또 자라있고, 돌아섰다 돌아서면 또 자라있고, 그쵸? 예. 호박, 가지, 오이. 그것처럼 잘 자라라. 세상에, 얼마나 큰 응원이에요. 응원. 그쵸? 자, 이런 응원을 넣어서, 자, 해볼게요. 이런 응원을 넣어서, 쭉가, 쭉가. 아, 자, 쭉가, 쭉가.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덤불 밑에 호박 자라듯, 가지밭에 가지 자라듯, 오이밭에 오이 자라듯, 우리 아기 잘도 자란다. 쭉가, 쭉가, 쭉쭉. 쭉쭉쭉쭉쭉쭉쭉. 그쵸? 예. 네. 엄청난 응원이에요. 엄청난 응원. 자, 이 아기, 이 아기. 자,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쵸? 저분이 누구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 아기에게. 기분이 나빠요. 자, 말로 할수 없으니까 울었죠. 자, 이분이 두 딸같이 달려와서 왜 그러세요? 아우, 싸셨어요. 아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갈아주세요. 이분이. 오, 배가 고파요. 말은 할수 없어서 울었죠. 이분이 두 딸같이 달려오셔서 왜 그러세요? 싸셨어요? 아니네. 배고프시군요. 말씀을 하시죠. 이분이 굶주린 배를 채워주세요. 와우. 또 졸려요. 그냥 자면 되는데 울어요. 이분이 두 딸같이 달려오셔서 왜 그러세요? 안 싸셨는데? 배도 부르실 텐데? 천지시군요. 말씀을 하시죠. 예, 또, 아가를 안고, 업고, 그냥 달래주세요. 어르고, 달래고, 그쵸? 예, 뭘 불러주세요? 어르고, 달래면서. 예, 자장가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장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장만 하지 마세요. 자, 자장가. 자, 아기를 안아보시고. 아기가 칭얼거려요. 졸립다고. 어이, 그 졸려요. 자, 자장, 얼쓰. 오! 와, 검둥개 꽃보다. 제발 자자, 제발 자자, 네가 자야 내가 산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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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 불러주세요. 어때요? 이 아이를 잘 재우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아기한테 제발 주무셔 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살아요. 네, 그냥 내기 하세요. 괜찮아요. 내기 하세요. 괜찮아요. 그쵸? 예. 네. 자, 와, 졸린 아기를 재워주셨어요. 자, 이 아이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이 아기가 이분한테. 자,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자, 단막에 나옵니다. 두 분, 자, 모두 다 이쪽 보세요. 자, 모두 다. 아니, 몸을 돌리시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 어깨를 좀 주물러 주세요. 자, 어깨를 좀 주물러 주세요. 어깨. 네, 어깨. 어깨. 어머,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어우, 시원해. 완전 좋아. 네. 자, 방향을 바꿔볼까요? 네, 방향을 바꿔서. 나는 너보다 더 잘해줄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완전 좋아.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야, 오른쪽,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야, 너무 시원하다, 야. 야, 목도 좀 해줄래, 목도? 시원해. 완전 시원해. 너내 신랑보다 낫다, 야. 네, 이제 앞에 보세요. 네. 자. 지금 하셨던 말씀들,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어우 시원해. 그쵸? 자, 근데 말을 못해. 이분한테 말을 못해주고 어떻게 해요, 아기가? 벙글벙글 웃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로서 의사소통하기 전에 뭘로 소통했어요? 표정으로 소통했습니다. 표정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우 샤메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못하고 아가가 벙글벙글 웃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가 벙글벙글 웃어주니까 또 엄마도 벙글벙글 그렇죠? 자 그런데 아가가 어느 날 아가는 뭘 갖고 놀아요? 자기 신체를 갖고 놀죠 그렇죠? 자 어느 날 오! 그렇죠? 자기 신체를 갖고 놀죠. 그리고 불모질 옹알이 자기가 놀래서 자기 소리에 자기가 놀래서 그렇죠? 강화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자 아기가 할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쉬운 소리 입술 소리죠. 입술을 붙였다 뛰는 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어금니 소리, 지읒, 지읒. 그래서 아이가 지읒 발음이 가장, 어금니 소리 발음이 가장 늦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저희 둘째가 이름이 종석이에요. 종석, 지읒 들어가죠. 큰 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 6살 때 태어났어요, 동생이.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예슬아, 동생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예슬이가 동덕이요. 동덕. 지읒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 소리 혀 소리로 낸 거죠. 디귿. 그렇죠? 그래서 저희 둘째 별명이 아직도 똥떡이에요. 똥떡. 똥떡이랑 책 있죠? 똥떡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아기가 우연히 그냥 엄마 그랬어요. 엄마. 근데 이분이 이분이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네가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오, 세상에. 여보 여보 여보. 자, 이 아기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기가 평소에 고맙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잖아요. 이 아기가 그쵸? 이분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좋아하신다. 진짜 좋아하신다. 그래서 친근한 냄새, 친근한 목소리, 친근한 형태, 꼬재재한 형태. 다크서클 내려오고 몸빼바지. 그쵸? 자, 이분만 나타나면 아기가 엄마. 그렇죠? 그래서 이분 이름이 뭐가 됐다? 엄마가 됐습니다. 예, 자 엄마 이름을 가지신 모든 분들 굉장히 귀한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엄마, 그렇죠? 자 역으로 평소에 별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내가 싸가지고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안 오세요. 평소에 보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평소에 정말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에 강화가 일어난 거죠.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와 그래서 엄마가 되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일리 있죠? 일리 있는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도 진짜 놀라워요. 제가 너무 대견스러워요. 네. 엄마. 그렇죠? 예예. 아.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 쭉까쭉까 해 주실 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만 해 주지 말고. 그렇죠? 이거 어려운 가사 아니잖아요. 덤불 밑에 호박 자라드. 그리고 가지밭에 가지 자라드, 오이밭에 오이 자라드, 우리 아기 잘도 자란다. 쑥쑥 커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쑥쑥 크세요. 그죠? 예. 자, 언어 발달에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자란 아이, 듣고 듣고 또 듣고 자장가 불러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자장만 들은 아이가 아니라 꼬꼬 다가오지 마라. 그 다음에 곰둥개야 짖지 마라. 그 다음에 제발 나좀 살려다오. 네가 자야 내가 산다. 나라에는 효자동이, 그쵸? 나라에는 효자동이는 조금 컸을 때 불러주시고. 예,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버겁죠. 너무 버겁니까? 그쵸? 다양하게 가사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불러주는 게 자연적으로 언어 발달입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 두돌 넘어서 그냥 말문이 튈 때,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자장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장가만 불러주지 마시고. 네. 자. 자장가 내용을 구성하기 어려우시면, 요런 거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쵸?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장가 내용이에요. 자장가 내용. 보신 분 있으시죠? 그쵸? 네. 자, 그냥 한번 쭉 넘겨드릴게요. 꼬꼬다가 우지 마라, 멍멍개야 짖지 마라가 이런 구조에서 나온 거죠. 이런 구조. 잘만 하면 멍멍. 그래서 애를 깨워놓고. 애가 잘만 하면 꼬꼬댁! 울어서 깨워놓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바꾸면 돼요? 자동차야. 그쵸? 예. 네. 낮잠 시간에 애기 있는 집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그렇죠. 택배기사 오지 마라. 그쵸? 그쵸? 가사가 그렇게 다양하게, 그쵸? 예. 네.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자장가예요. 정말 아무런 도대체가 우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울어 제낄 때는 너무 대책이 없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와 곶감. 자야 되는데 안 자는 아이 협박하고 회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아기를 재우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아기를 재우는 거 남들도 다 어려워해요.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재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 0세 보육 프로그램에 아이를 재우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를 재우는 게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먹고, 싸고, 놀고, 그 다음에 자고가 사이클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싸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자, 자는 걸 조금 수월하게 하는 방법, 팁을 드리자면, 아이를 재울 때, 아무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이게 팁이에요.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내가 애를 재우는데 지금 애를 재우고 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내 머릿속이 띠글띠글해요. 그러면 아기 재우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더안 자요. 귀신 같아요. 나를 재우는 저분이 지금 걱정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안 자요. 진짜예요. 100%예요. 자, 내가 애를 재울 때 걱정을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아기가 더 빨리 자요. 100%예요. 아, 나를 재우는 저분이 지금 아무 걱정이 없으시구나. 자야지 하고 자요. 예, 그쵸? 자, 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애를 재우고 나서 일지도 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걸레도 빨아야 되고, 기저귀도 삶아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애를 재울 때 기운이 어때? 내 기운이. 내가 애를 재우는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리 와. 자자. 애 재우면서 나도 그냥 자는 거예요.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럼 오히려 아이가 더그 기운을 받아서 더잘 자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 그래서 이게 다 자장가입니다. 그래서 자장가 내용을 따로 구성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그림책을 좀 활용을 하세요. 예.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요 가사를 읽으면서 읽어드릴게요. 별 하나 콩콩, 별 하나 색색. 별들이 콩콩, 별들이 색색. 별 셋이 콩콩, 별 셋이 색색. 별 넷이 콩콩, 별 넷이 색색. 있죠. 네. 애가 잠드는 것 같은데 다시 애가 잠드는 것 같은데 다시 잠들기 위해서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또 밥은 먹긴 먹어야 되겠고 졸리긴 졸리고 먹다 자다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예. 그리고 자, 이 그림이 어느 지역이 딱 생각이 나세요? 그냥 색깔 톤으로 딱 보시면.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자장가예요. 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국에 있는 자장가가 내륙 지방에서는 이런 내용이 많이 안 나오는데 도서지방, 섬지방, 해안지방에서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자장가가 무서워요. 보세요. 처음부터 무섭진 않아요. 어진둥이, 어진둥이, 귀한둥이, 어진둥이. 오우. 우리 할망 자랑하며, 우리 애기 자랑하며. 아무 철도 모릅니다. 아무 때도 모릅니다. 밥 먹으면 배부른가, 옷 입으면 등 따신가. 우리 아기 어질구나, 우리 할망 자랑하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게 재운 거예요. 근데 안 자는 거예요. 지나가는 검둥개를 불러세워 자랑하며, 우리 아기 재어다오. 웡이 자랑하여다오. 아니, 아니, 재워주면 발목이랑 손목이랑 지분지분 꽁꽁 묶어 천지소에 빠뜨린다. 아기를 적게 재웠죠. 아무리 재워도 안 자죠. 검둥개 이리 와. 네가 좀 재워. 너얘안 재우면 네 발목이랑 손목이랑 지분지분 꽁꽁 묶어서 천지소, 한라산 천지에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대놓고 협박한 건 아니에요. 검둥개. 그렇죠? 예. 그만큼 아기를 재우는 그 작업이 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장가. 그렇죠? 자장가. 자장가. 모든 오감을 다 자극하는 자장가예요. 자장가. 자, 아기를 재울 때 아기를 재울 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네가 잠들면 나는 사라진다. 이 내용이잖아요. 에? 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 듣고 우는 아이 봤어요. 울어요. 네. 굉장히 그 아이는 섬세한 아이예요. 그쵸? 애가 지금 자야 되는데, 너 잠은 나 없다? 이걸 왜 불러주시냐고요. 이유는 그거예요. 빠르기. 이유는 빠르기예요. 이게 장단으로 치면 중머리 장단 정도가 돼요.
그래서 중머리 장단은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장단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성근을 해 그게 빠르기가 그렇죠? 빠르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 내용은 가사는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엄마가 성근을 해를 잘 때, 아기가 잘 때에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잘 자라 우리 아가 딴딴딴딴딴 이 장단이 뭐예요? 왈츠 장단이에요. 지금 애를 재우는데, 잘 자라 우리야 딴딴딴딴딴 잘 자자 딴딴딴 그쵸? 자, 이거는 우리나라 곡이 아니죠? 자, 그래서 가사가 어때요? 가사가 하나예요. 가사가 하나예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똑같이 불러요. 가사가 하나죠? 멜로디도 하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자라 우리 아가를 내 마음대로 못 불러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똑같이 불러야 돼요. 그런데 자장가는 어떠세요? 가사가 지금 여기 지금 30분이 계시죠? 가사가 몇 개예요? 30개예요. 내 맘대로. 멜로디가 30개예요. 내 맘대로. 그쵸? 예. 네.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체보가 돼서 구음으로 들었던 게, 이게 교과서에도 나오고, 자료집에도, 이게 체보가 돼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와 있는 관계로 자장가 노래가 거의 좀 많이 비슷비슷해지고는 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그 상황에서 내 아이가 가장 잘 자기를 바라면서 부르기 때문에 가사도 내 마음대로, 자장가도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박자는 어떻게 돼요? 자장가가 박자 4박이에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박 구조예요. 완결 구조예요. 그렇죠? 왈츠 구조는 완결 구조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세마치 장단이에요. 세마치 장단. 예? 세마치 장단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 음악이에요. 외국 음악 아닙니다. 세마치 장단이 어떻게 돼요? 덩, 덩, 덕, 쿵덕. 덩, 덩, 덕, 쿵덕. 박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이 장단에 맞춰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거 부르죠? 덩, 덩, 덕, 쿵덕. 애를 재울 때이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애를 재우는데,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자자? 너왜안 자니? 애를 띄워놓고, 애를 업시켜놓고, 그쵸? 예, 이거. 자, 근데, 자진모리 장단, 자장가 장단은 네 박이에요. 완결 구조야. 자자, 자자, 어서 자자. 이 구조예요. 자자, 자자, 어서 자자. 자자, 자자, 어서 자자.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잠이 드는 거예요. 그쵸? 자장가, 네 박의 구조.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장단은, 순표가 따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숨을 제대로 잘 쉬셔야 돼요. 우리 장단에 순표 있나요? 순표 없죠? 예. 그래서 자장가를 부를 때 순표를 제대로 못 쉬면,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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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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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 그게 숨을 드시는 거야. 숨통을 드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그쵸? 예. 네,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자, 하장가.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자, 이거를 자, 많지만, 예, 한번 불러볼게요.
그렇죠? 예, 좀 많지만 은자동화 금자동화. 자,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한줄 불러주시고 은자동화 금자동화 한번 불러볼게요. 예, 다 보이시는 거죠? 네네네. 자, 아이를 재운다라는 기분으로, 그렇죠? 예, 자, 얼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은자동화 금자동화 세상 천지 뜬동화. 은을 주면 너를 사며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엄마에겐 보배동이 할머니에겐 사랑동이 형제에겐 우애동이 동무에겐 의동이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름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책을 좀 활용하셔서 예, 아이를 재우는 그 시간이 좀더 편안하고 좀더 즐겁고 좀더 의미를 담아서 아이를 재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재밌죠? 네. 자, 그다음에 어디 가셨나요? 자, 요거 달강달강 해볼게요. 자, 달강달강 자료집에 있죠? 없나요? 아, 없군요. 네. 자, 그러면 자료집에 있는 걸로 할게요. 자료집에 있는 걸로. 요것만 하나 하고 자료집에 있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이 동작 많이 해주시죠? 이 동작. 예. 자, 이 동작. 몇 개월 정도 이후에 해주시죠? 물론 돌 지나고도 해주시고요. 또. 그렇죠. 어떻게 앉을 수 있다? 니은자로. 자, 니은자로 앉을 수 있는 거는 상체 근육이 다 발달했단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상체 근육이 다 발달하기 전에는 뭘 받쳐놔야 되는 거죠. 잡아주거나 뭘 받쳐놓거나. 그래서 뭘 받쳐놨을 때뭘 받쳐놓은 걸 빼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뭘 받쳐놓지 않아도 그냥 니은자로 딱 앉을 수 있을 때. 자, 이 아이의 지금 과업은 어떤 근육이 발달해야 되는 과업? 하체. 이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체 근육이 다 발달하고 하체 근육. 이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 그래서 자, 균형 감각. 자, 걷기 위한 균형 감각을 익혀주는 거죠. 그리고 잘 걷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모험심이. 그래서 바닥에만 눕혀놨던 아이는 걷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등에도 태워주고. 그쵸? 바닥에만 있던 아이가 어른 등은요, 굉장한 높이에요. 어른 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던 아이가 등에도 올라오고 또 뭐예요? 업어주고. 와, 이 윗공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빠들이 뭘 태워줘요? 목마를 태워. 와우. 그렇죠? 공간 지각 능력. 또 모험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균형 감각을 익히고 모험심을 자극하는 달강달강. 자, 이 동작. 자, 동작하면서. 자, 또 뭐가 따라가야 돼요? 이 동작을 하는데 또 노래 안 불러요.
그쵸? 어. 자, 어떤 노래 불러주세요? 이 놀이 해주시면서. 와우. 소리가 안 되니까 아예 이 동작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동작은 살아남았는데 소리는 죽었어요. 자, 옛날에는 이 동작을 하면서 달강달강을 불러주셨어요. 그쵸? 달강달강 서울 가서 밤한 대를 사다가 살강 밑에 묻었더니 머리 검은 새양지가 들랑날랑 닦아먹고. 가사가 뭐냐면요. 옛날에 서울을 갔어요. 물 건너 산 넘고 산 넘다가 호랑이 두 마리 때려 눕히고 강 건너서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서 뭘 샀어요? 아이들 이유식에 가장 좋은 밤을 샀어요. 귀한 밤을 샀어요. 뒤로 돌아 강 건너 산 넘다가 호랑이 세 마리 때려 눕히고 물 건너 집에 와가지고 찬장에다 감춰놨어요. 근데 어떤 놈이? 쥐란 놈이. 쥐란. 찍찍찍찍 쥐란 놈이.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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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먹었어요. 몇 톨? 한 톨. 그한 톨을 가마솥에 삶을까? 홍솥에 삶을까? 가마솥에 삶아서 조리로 건져서 껍데기는 니 애비 주고 속껍질 변액기는 니 애미 주고 알맹이는 너랑 먹자 이거예요 가사가. 그쵸? 자, 즐겁게 놀면서. 그쵸? 즐겁게 놀면서 네, 뭘 전달한 거예요? 너는 세상에 그렇게 귀한 존재다. 세상에. 이 얘기를 듣는 이 아이. 내가 이 세상을 막 살면 안 되겠군요. 제대로 정신 차려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이 가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승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어렵죠. 제가 여러 가지 노래를 불러봤는데 삐약삐약 병아리 그 노래가 딱 좋겠더라고요. 자, 두분 마주 보시고 양손 잡으시고 예. 자, 양손 잡으시고 자, 이렇게 자, 밀고, 당기고, 밀고. 자, 이 놀이를 하면서, 달강달강 서울 가서 밤한 대를 사다가 하면 좋은데, 자, 어려우니까.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음메 송아지, 따당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오리 다 같이 푸푸 찌개찌개찌개 가재 푸르르르르 물풀 따당따당당 소라 애기 엎드리는 거예요. 애기 엎드리면 자 우리 여 앞에 있는 어른은 어디 갔니? 어머 얘가 어디 갔니? 그쵸? 어디 갔을까? 찾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처럼 어떤 선 그쵸? 자, 두분 중에 한 분이 엎드리세요. 그리고 어디 갔니? 한번 하고 어머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 어머 얘가 도대체 어디 갔니? 자, 까꿍 어머 여기 있었네. 그 다음에 어떤 선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쵸? 알아맞추는 거죠?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재밌죠? 네. 자, 아기랑 놀 때, 센스 있는 사람. 어떤 손할 때, 주로 어디를 해야 돼요? 어떤 손할 때? 그쵸. 센스쟁이. 검지를 해주셔야죠. 왜? 아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잘 알아맞힐 수 있는 게 검지거든요. 자, 이때 이 아이 주먹을 아직도 이렇게 쥐고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뭐예요? 뭐,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이죠. 네, 그래서 어떤 손할때 검지를 찍으시고 어떤 손 하세요. 그럼 아가가 검지를 찍을 거예요. 잘했어요! 그죠?
아닌데 하실 거예요? 요건데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검수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 많이 하다 보면 아기가 이제 자기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신이 생긴 거예요. 한참을 보다 보니까 언제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엎드리면 어떻게? 어떤 어떤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자료집에 있는 거. 요거 있나요? 요거. 요거. 예. 자, 요거. 요거 있죠? 예. 자, 지금 예, 누워있던 아이가 등이 올라왔어요. 그쵸? 예. 요거 태워주신 적 많죠? 예. 좀 연세 드신 분은 무릎 보호대 하시고, 허리 보호대 하시고. 예, 태워주죠. 자, 예. 아기를 태워주고, 자, 가죠? 가죠? 어, 가는데 또 입을 꼭 다물고. 아니죠. 그쵸? 예. 네. 자, 어떤 노래? 하시는 거, 아시는 거. 아, 그쵸. 의려. 어디까지 왔냐 하세요? 이려! 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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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그덕. 해주셔도 좋아요. 네. 아무 말 없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네. 자, 우리. 주방까지 갑니다. 그쵸? 네. 주방까지 갑니다. 애기한테. 네. 지금 이 아이는 몇 세 정도 되고 있어요? 세 살은 이렇게 못 써요. 못 앉아요. 네, 네 살 정도. 그쵸? 세 살 정도 아마 엎드릴 거예요. 그쵸? 무서워서 엎드릴 거예요. 네 살 이상. 그쵸? 이 아이는 이미 즐기는 아이. 많이 해본 아이. 그쵸? 이리야! 그쵸? 네. 그래서 입을 꼭 따무는 것보다 이랴 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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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아이에게 어디 가자 그랬어요? 주방까지. 그럼 그게 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주방까지 가자. 출발. 애는 엎드렸겠죠. 무서우니까. 그러면 자, 어른이 이렇게 하겠죠. 자, 엎어져 있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뭘 익히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지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서 이랴 주방까지. 그쵸? 그래서 옛날에 전래동요 중에 말 탄 사람 껐떡, 소 탄 사람 껐떡이라는 전래동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불러주시면서 말 탄 사람 껐떡, 소 탄 사람 껐떡 어디까지? 주방까지 껐떡, 어서 가자 껐떡 이랴 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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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이랴 띠그덕 띠그덕 띠그덕만 그것도 좋은데 계속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쵸? 자, 우리는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 균형 감각을 익히게 하는 목적도 있고 하체 근육 발달을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 저것은 주방이요. 에? 저것은 주방이요. 저기를 주방이라고 불러. 그쵸? 요즘 애들 부엌이랑 의사소통 안 돼요. 부엌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요. 부엌이 뭐예요? 주방. 그쵸? 자, 이제 화장실까지 가자. 그럼 뭐예요? 저기는 화장실이야. 저기를 사람들은 화장실이라고 불러. 그쵸? 놀면서. 어떻게? 즐겁게. 이게 핵심이에요. 놀면서 즐겁게. 그쵸? 지금 서양에서 한 20년 정도 됐죠? 애착류가 서양에서는 이제 막 태동한 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애착육아가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됐습니다. 그렇죠? 애착육아가. 애착육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자료집에 있는 가사는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거든요.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일단 생략을 할게요. 여기 PPT에서 음원이 지금 나오지도 않고 예. 이건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냥 어떻게? 이랴 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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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까지 간다. 이랴 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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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그덕. 그쵸?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 중요한 건 노래. 이 놀이, 이 동작에 맞는 소리, 응원. 그쵸? 예. 예. 그것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은 그
어디냐? 그 위에 있는 어디까지 왔니? 그러니까 이 놀이를 해주시면서 이 놀이를 해주시면서 어디까지 왔니? 이 노래를 불러주셨대요. 예, 네, 충분히 되죠? 예, 네, 자 그럼 그 다음 컷에 어디까지 왔니? 자 이거죠? 이거 그쵸? 어, 자 밟아봐. 자 걸음마를 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죠. 그쵸? 그리고 이 놀이는 7살, 8살도 좋아해요. 그쵸? 네. 저희 둘째가 지금 좀 늦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도 해요, 저랑. 지금도 해요. 그쵸? 근데, 큰 애들이랑 하는 거는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호흡이 맞으면 돼요. 호흡이 맞으면. 그쵸? 어디까지 왔니? 자, 밟아봐. 그쵸? 그래서 꼭 껴안을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입을 꼭 다물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어. 자, 입을 꼭 다물지 마시고, 우리 이 노래 다 알잖아요. 그쵸? 예. 네. 자, 어디까지 왔니? 그렇죠. 자, 일어서. 다 일어서세요. 자, 아기를 안으셔도 되고요. 손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쵸? 자, 이렇게 걸으시면서. 걸으시면서. 자, 노래 시작. 언덕 넘어왔다. 개울 건너왔다. 마을까지 왔다. 대문까지 왔다. 마당까지 왔다. 마루까지 왔다. 고아까지 왔다. 자, 다 왔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진짜 센스쟁이. 자, 그럼 다 왔다. 안아주셔도 되고, 또, 센스쟁이. 이렇게 겨드랑이 껴서, 이렇게. 다 왔다! 예,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다 왔다만 해볼게요. 어디까지 한 줄만. 시작! 어디까지 왔니? 다 왔다! 네, 그러면 좋아서 침 흘려요. 네, 앉아주세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놀이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다리 세기 놀이 있죠? 다리 세기 놀이, 이거. 이 거리, 저 거리, 각거리. 있죠? 예. 자, 이 거리, 저 거리, 각거리. 예. 자, 그 그림 옆에 가사가 뭐가 있어요? 자, 옛날에, 이 다리를 세면서 불렀던 노래 생각나시는 거. 고모네 집에 갔더니 암탉 수탉 잡아서 기름이 동동 뜨는데 나 가라앉고 지네끼리 먹더라. 우리 집에 와봐라. 수수바닥 주나 봐. 흥, 치, 뿡. 또. 할아버지. 어디 가셨니? 뭘 고치러 가셨다. 생각이 좀 가물가물하죠? 자, 이 거리, 저 거리, 각거리. 그쵸? 한할 때, 두할 때, 세할 때.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요즘 아이들은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 나. 배탈 나면 병원 가. 병원 가면 주사 맞아. 주사 맞으면 아파.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도레미파솔라시 도솔. 또 화살표 커피잔 피터팬. 부산을 갔거든요. 부산 거기 선생님들한테 부산도 몰라요. 그랬더니 부산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몰라요? 그랬더니 이렇게 몰라요. 마지막에 부산은 콩쥐팥쥐 뽕 그러더라.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이 다리 세기 놀이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코카콜라 맛있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 제가 강화도에서 체록한 노래예요. 강화도에 가서 한 10년 전쯤에 할머니한테 체록한 노래. 예. 그 할머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소리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게 최상일 PD가 1980년도 말에 거의 10년에 걸쳐서 작업한 거고, 그때 나이가 연세들이 70대, 80대 되셨으니까, 거기다 지금 그 소리의 주인공들은 돌아가셨어요. 그쵸? 자, 제가 강화도에서 체력한 노래.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득이, 7득이, 8득이, 9득이. 벌써 외우셨죠? 와우. 자, 같이 불러볼까요? 얼쑤!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득이, 7득이, 8득이, 9득이. 오야! 재밌게 해야죠. 그쵸? 자, 마지막에 9득이는? 그쵸? 깍꿍 하듯이. 깍꿍 하듯이. 다시, 시작! 7득이, 8득이, 9득이! 꼴뚜기! 예, 네, 그쵸? 자. 지금 이 아기는 애기들이죠. 그래서, 자, 다리 세기 놀이에 명확한 규칙이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영아들을 앉혀놓고, 너 걸린 다리 빼! 너 걸린 다리 빼! 이거는 몇살 정도? 5살 이상. 그쵸? 걸린 다리 빼! 그러면, 영아 친구들이랑은? 구두기! 그러면, 캬, 웃고, 그냥 엎드려. 뭐 해달라고. 그쵸? 예, 네, 그쵸? 그러면, 영화를 눕혀놓고 인디안 밥하실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거? 어떤 서, 그쵸? 또! 가마솥에 누룽지, 팍팍 긁어서, 어더덕, 어더덕 씹어서 맛있게 먹자. 어디? 맛있다. 그쵸? 예. 네. 자, 두 분도 마주 보시고. 자, 지금 애기들을 앞에 놓고서는 가위바위보 안 하죠? 그런데 큰 언니 오빠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긴 사람이 짚어야 되니까. 왜? 왜? 왜 이긴 사람이 짚어요? 왜 이긴 사람이 짚어요? 자, 언니 오빠들은 걸린 다리 빼죠? 규칙이 있죠? 걸린 다리 빼고, 걸린 다리 빼고, 걸린 다리 빼고, 마지막에 남은 다리가 벌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다가 내 다리가 걸리면 안 되는데, 노래 끝이 내 다리야. 그럼 어떻게 하나 더 가는 거죠? 우리 집에 와봐라. 팥죽 한 그릇 주나 봐. 했는데 내 다리야. 어떻게 하나 더 가야 돼? 헝 하고 가는 거죠. 자, 큰 언니 오빠들은 다리 세기 놀이가 규칙이 있어요. 걸린 다리 빼고 마지막에 남은 다리가 벌칙을 받고,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노래를 끝부분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우리 어린 선수들은 가위바위보 안 하지요. 그냥 어른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분이 어른을 뽑을게요.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네. 자, 이기신 분. 자, 어른 할게요. 어른. 자, 마주보고 계신 분은 애기. 자, 다리 세기 놀이 하자. 자,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품 안에 두는 거, 품 안에. 그쵸? 품 안에. 언니 오빠들은 다리를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자, 애기들은 품 안에. 자, 갑니다. 1득이부터 시작.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득이, 7득이, 8득이, 9득이! 자, 그대로 애기 엎드리시고. 자, 어떤 손 해보세요? 자, 이번엔 좀 전에 애기 했던 분이 어른. 어른. 자, 좀 전에 어른 하셨던 분이 애기. 자, 다리 세기 놀이 하자. 얼쑤.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 7득이, 8득이. 그다음에 엎드리시고 가마솥에 누룽지. 가마솥에 누룽지. 바박 긁어서 오도독, 오도독 씹어서 맛있게 먹자. 얍. 어디? 아우, 맛나다. 너도 먹어봐. 아우, 맛나다. 예. 그래서 진짜로 찬밥 남은 거 누룽지 만들어서 찬밥 남은 거 누룽지 만들어서 진짜로 먹어보세요. 오도독. 진짜. 그쵸? 네. 자, 이번엔 한 번만 더. 이번엔 7살이에요. 7살. 둘이 다 7살. 둘이 다 7살. 오, 마음이 바뀌죠? 둘이 다 7살. 자, 준비. 자, 잠시만요. 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준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자, 이기신 분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쵸? 자, 지금은 다리를 엇갈려 두셔야 되겠죠? 일곱 살이에요, 두명 다. 자, 그런데 일곱 살 지도하실 적에 다리를 엇갈려 두셨죠? 지도하실 적에 한 가지만. 쭉 뻗은 내 발이 친구 무릎을 못 넘게. 친구 무릎 못 넘어가게. 장난치니까. 그쵸? 자, 이기신 분이 자, 1득이, 2득이 합니다. 준비. 자, 시작.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 7득이, 8득이, 9득이! 9득이. 자, 선생님이 지금 이기신 거죠? 이기신 거죠? 자, 준비. 준비. 3개 남았죠? 근데 선생님, 지금. 다리 남은 게 좋은 건지 안 남은 게 좋은 건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야. 일단 하세요. 세개 남았어요. 자, 시작.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득이, 7득이, 8, 9득이. 자, 제대로 하신 분은 내 다리 하나, 넘 다리 하나. 맞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내 다리 하나, 넘 다리 하나. 자, 다리 남은 사람이 벌칙 받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계산하는 거죠. 자, 다리 남은 사람이 벌칙 받을 거예요. 자, 계산 잘 하세요. 갑니다. 시작.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득이, 7득이, 8. 9득이! 다리 남으신 분. 자, 일어서. 자, 일어서세요. 자. 자, 벌칙 받습니다. 자, 벌칙. 이 벌칙은요, 이 벌칙은요, 제가 이 노래를 어디서 체록을 했다고요? 강화도에서. 그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벌칙이에요. 그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했던 벌칙. 자, 준비. 자, 지금 네 살입니다. 네 살, 몇 살? 준비. 네 살. 자. 손뼉 치면서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두 발뛰기예요. 준비 시작.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득이, 7득이. 아이들 너무 재밌어. 일어나서 일어나서. 자, 근데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수리수리 마수리. 오른발 사라진다. 야. 다섯 살. 한 발뛰기 자랑하는 다섯 살이에요. 나한 발뛰기 잘한다요? 다섯 살. 시작. 1득이, 2득이, 3득이, 4득이, 5득이, 6득이, 7득이, 8득이, 9득이. 네, 앉으세요. 네. 벌칙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께 이 노래도 배우고 벌칙도 배운 다음에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아이들이랑.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래도 어렵지 않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노래가 길면 힘들어요. 이렇게 앉혀놓고 코카콜라 맛있다.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 어디까지 왔니도 애기들은 가사를 좀 줄여주세요. 어디까지 왔니? 아까 가사는 길었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느라고 길게 한 거고요. 이 애기들은 가사를 좀 짧게, 그쵸? 예. 좀큰 아이는 가사를 좀 길게 하셔도 되겠죠. 예. 재밌죠? 네. 아, 2시간이 후딱 갔어요. 그쵸? 예. 2시간이 후딱 갔어요. 어떻게, 재미도 좀 있으셨고, 의미도 좀 있으셨고, 네. 저도 이렇게 사색할 줄 아는, 사색하시는, 네, 엄마들 만나서, 여기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선생님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네. 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목이 좀 쉬었죠? 네, 죄송해요. 제가 9월달, 10월달 너무 바빴어요. 네. 제 일이 보따리 장사잖아요. 1년이 좀 골고루 있으면 좋겠는데, 추운 여름이랑 더운 겨울에는 겨울잠 자요. 여름잠 자요. 날 좋은 봄, 가을에 예, 너무 바빠서 예,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오늘. 예,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낭낭한 목소리로 예, 뵐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아기 체조, 전래 아기 놀이 체조, 잼잼 체조. 예, 한번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손놀이. 손놀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줘. 고마워. 자, 준비. 잼잼. 잼잼잼잼. 잼잼.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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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아이, 그 잘한다. 자. 자, 둘이 마주 보시고. 자, 깍지 끼시고. 잼잼잼잼잼. 곤지. 반대로. 안녕. 애쓰셨습니다.